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첫 출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손자 병법에도 뭐를 알고 뭐를 알면? 네.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면? 적을 알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 대해서 알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게 자꾸 져요. 자꾸 재발해.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이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싸우고 있는 적도 모르고, 또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나도 몰라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병만 화학적으로, 수술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 원인을 모르고 아무리 애를 써야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원인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뭐 빠져요? 힘 빠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은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야. 알면은 힘이 나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다면 나도 치유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게 있어야 낫기 시작합니다. 예. 네. 아,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재수. 재수 종은 날 거고, 재수 없으면 안 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낫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야, 일단은 내가 걸린 병의 원인이 뭘까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수백 가지 병이 있는데 어떻게 원인을 다 하나하나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보면 병의 원인은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알고 보면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고 각 질병이 모두 다 뭐예요? 그 원인이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아, 병이란 것이 그 원인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났다 하는 말은, 또는 내 마음에 병이 났다는 말은 다른 말 같지만은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자, 우울증하고 암하고 같냐? 다른 거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같아요. 자,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냐? 요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학계에 알려진 세포의 종류가
274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 뭐, 뇌세포, 간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뭐, 콩팥세포, 뭐, 세포 종류 많죠. 즉,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기능을 올바로 잘 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병 없는 거죠. 왜?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은 무슨 세포의 문제예요? 뇌세포의 문제입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뇌가 마음을 마음이 나오는 것은 뇌이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그러지만은 마음의 병 그러면 마치 우리 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뇌세포의 문제예요. 위장병은 무슨 세포의 문제예요? 위장세포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위장세포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그러면 뇌세포가 우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뇌세포로부터 잘 생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로토닌 생산이 잘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나는 안 날 텐데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세로토닌 부족증입니다. 자, 암 환자가 되면 세로토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워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 그게 생산이 안 되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 축구팀이 금메달 땄다고 그래도 그래? 안 기뻐요. 보통이면 다 기뻐해야 될 일들도 안 기뻐요. 그건 왜 그러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특별한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무슨 세포에서? 뇌세포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합니다. 자 위장세포. 위장. 은 무슨 물질을 생산해요? 소화물질. 그래서 이 소화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을 위장에서 소화를 잘못 시키는 게 소화불량이에요. 암이라는 병은 무슨 병일까요? 뭐 당뇨병은 췌장에서, 여러분 아시기에는, 췌장에서 뭐를 잘 생산 못 해? 인슐린을 생산 못 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뇨병. 그러니까, 이 정도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병이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물질들을 잘 생산해내지 못해서 생기는구나.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암도 무슨 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해서
생긴 병을 거 걷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암은 상당히 복잡한 병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면역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 중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걸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대상포진. 그것도 결국은 무슨 중요한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거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중요한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변질된 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에 걸리는 이유도 뭐냐고 하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이런 흉측스럽게 보이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기는데 왜 여러분만 암 환자가 되어 있을까요? 저도 제 몸 안에 오늘도 암세포 생겼거든요. 어제도 생기고 그저께도 생겼고 네, 1년 전에도 생겼고 그런데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암 환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몸속에서 암세포 생기는 건 다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암세포 생기는데 여러분 아까 저걸 알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상구 박사는 안 생겼는데 왜 나는 생겼을까? 근데 암세포 생기는 것은 이상구 박사나 나나 같아요 안 같아? 같아요. 근데 나는 암 환자가 됐다면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해. 그렇죠. 그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네. 그걸 모르고 아무리 치료해봐야 내가 안 변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아요? 제가 무슨 말 하신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도 옛날에는 다 이거 전문가였습니다, 이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암세포가 딱 생기면, 또는 대상포진을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는, 우리 신경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기 입술 부르트면서 뭐 생겨요? 물집 생기죠? 이 물집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다 사촌간이에요. 근데 얘들도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예, 네,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야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놀아도 되겠다. 파티하자. 그게 이제 물집 생기고 그래서 대상포진은 이런 여러분의 그 늦간신경 그렇죠? 이게 등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다 퍼져 있잖아. 그 신경을에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을 때는 언제고 나와서 놀 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암세포가 딱 생겼다.
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 생기는데, 그러면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하얀 세포들 있죠? 동글동글한 것들. 이 세포들이 바로 면역세포들입니다. 면역세포들. 근데 면역세포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면역세포, 많은 종류들의 면역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예. 네.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나타나면 이렇게 다 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가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쫙 몰려들어요. 여러분이 가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생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지 참 희한하죠.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쫙 몰려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이런 중요한 물질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이 T세포들도 물질을 생산해요. 무슨 물질? 몰려든 이유가 뭐겠어? 암세포 죽이려고. 그러면 이 T세포는 무슨 물질을 생산할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생산 또는 대상포진 또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이 T세포가 생산해요. 그걸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 죽어요. 바이러스도 죽어요. 그러면 암이 낫는 거고 대상포진도 낫는 거예요. 암이 안 낫고 대상포진이 안 낫고 있고 간염이 안 낫고 있고 메르스가 걸렸는데 안 낫고 이런 게 다 뭐 때문이에요? T세포가 그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 그거를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우리가 여기서 면역 물질 혹은 자연 항암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를 생산을 못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를 그래서 보시면 자, 이 T,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길쭉넓적해졌습니다. 이것이 이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큰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아 죽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됐어요. 또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왜 2, 3년 전에는 내가 멀쩡했는데 2, 3년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내 T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됐는가?
그 암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T세포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렇죠? 뇌세포가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위장세포가 소화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아,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다 그거예요. 병의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병 종류가 많아도 병의 원인은 다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갑니까? 원인은 각 세포들이 생산, 정상적으로 생산해내야 될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이 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암 환자 아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 잘했다. 선수들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걸 못해. 이걸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찾아가야 돼? 병원 가서 대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이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뭐까지 죽어요? T세포까지 죽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암이 다 났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그것은 병원서 치료를 잘했기 때문에 나서 나버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았겠어요? 면역물질, 암세포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산을 어떻게 다시 하게 되어야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자, 여러분 이제 뭐 하러 여기 오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네. 여러분이 할 걸 해야 돼. 이때까지는 뭐예요? 맨날 재수만 바라고 병원만 왔다 갔다 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병원에서 그거 하다가 하도 재미가 없어서 보람이 없어요. 왜? 낫지를 않는데요. 제가 제 병을, 제가 15가지 병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배운 식으로 치료해봐야 뭐예요? 그저 일시적인 증세 치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 계속 먹어야 되고, 약 안 먹으면 뭐예요? 또 재발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으란 말이? 안 낫는단 말인데, 그게. 약 먹을 때만 증세만 조금 완화시킨다는 얘기지. 고혈압 약으로는, 당뇨 약으로는, 항암제로는, 예, 약으로는 낫는 병이 없다 이거예요. 약으로 낫는 병이 있다면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그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먹고서는 그런 뭐 폐렴, 그렇죠? 무슨 뭐 여러분이 골맞다 이런 건 뭐예요? 나올 수 있죠. 왜? 그거는 병균이 원인이니까 그 병균을 죽이는 약 항생제로 깨끗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기 오신 병은 그런 병균으로 생긴 병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이 세포에, 이 T세포에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장세포에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뇌세포에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해야 될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무엇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 DNA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 뭐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를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이 유전자는 아주 그 컴퓨터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걸 만들어내는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면 세포가 아무리 멀쩡해도 세포가 오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러한 세포가 생산해내야 될 중요한 물질들, 생명유지물질, 건강유지물질, 이러한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이 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된 유전자라는 뭐예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컴퓨터도 병들잖아요. 어떻게 병들어요? 컴퓨터 유전자가 프로그램 안에요. 그 프로그램 속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다. 그럼 제 말 맞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똑같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T세포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자, 유전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유전자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유전자가 잘 작동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이거 잘했어요. 자, 이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딱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그런데 암세포 가까이에 딱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여기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제 암세포 가까이 딱 이 T세포가 접근을 딱 했을 때, 그 순간에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옵니다.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짜잔!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서 세포의 모형도 바뀌죠. 그래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 주니까, 뿌려주니까 이 암세포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5년 전, 4년 전에 잘 했어요. 이거를 왜 잘 하던 것이 잘못돼 버렸냐.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도록 해주면, 암은 어떻게 될까요? 낫죠.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런,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2차 항암, 3차 항암 하다가 안 돼서 오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 간염도 낫고 대상포진도 뭐요? 낫고 암도 낫고 기관지 천식도 나올 수 있고 모든 이 면역력과 관계가 된 모든 질병들은 완전히 나을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전자가 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옛날부터, 저부터도 의사지만, 옛날부터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만약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세포가 변할 리가 없고 그러면 암도 안 걸리고 그렇죠.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병에 걸릴 리가 없죠.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이상한 세포로 변질됐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야? Good news. 네? 교회식으로 하면 복음. 복음이에요, 이게. 유전자는 변한다. 왜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자, 유전자는 정상에서 어디로 변해요? 비정상으로. 자,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또 잘 켜져 있다가도 어떻게? 꺼질 수도 있고. 구조는 변화가 없어요. 뭐는 변했어요? 기능은 변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능적 변화. 자, 기능적으로도 변하고 놀랍게 이 유전자의 구조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변해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복구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몰랐어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원인을 알았더라면 무슨 치료를 할 텐데, 원인 치료를 할 텐데, 그렇죠? 원인을 모르면 무슨 치료밖에 못 해요? 증세 치료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질병의 치료는 다 무슨 치료요? 증세 치료입니다. 증세 치료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다 받았던 치료는 다 증세 치료예요.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 유전자 변질로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미국 의사 신문에 이런 재미있는 만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수도꼭지 고장이에요. 수도꼭지 고장. 물이 안 잠겨. 그래서 자꾸 넘쳐 싱크대가. 그래서 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꼭지인데 증세는 뭐예요? 예, 네, 방바닥이 흥건해지는 거예요. 자, 뭐를 고쳐야 될까? 수도꼭지 고쳐야죠. 물론 물이 흥건해졌으니까 이것도 닦긴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물 걸레로 아무리 잘 닦아놔 봐야 이 걸레질 끝나면 약물 치료 끝나면 또 어떻게 돼? 또 흥건해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 6년을 공부를 했는데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해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걸레질 하는 거라. 그래서 이 걸레가 안 닦이면 또 독일제 걸레로 바꿨다가 또 안 들으면 스위스제로 바꿔봤다가 이래서 여러분 고혈압 닦는 걸레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런 거예요.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무엇을 회복시켜야 돼요?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돼요. 유전자.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여기 보면 이 만화 제목이 Treating the Symptoms입니다. Symptoms란 말은 증세라는 말이고 Treating은 치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열심히 치료받으셨습니다. 뭐를? 증세를. 여러분은 증세 치료를 사실상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슨 치료를 원했습니까? 원인 치료. 증세 치료를 아무리 해봐야 뭐는 안 됩니까? 치유는 안 됩니다. 치유가 되게 하려면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증세 치료 끝에 드디어 원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네. 제가 제일 지겨워했던 거예요. 의사로서 별로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출근한다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뻔하죠. 환자들도 와서 약이 잘 안 됐습니다. 맨날 그거죠. 그러면 약을 한번 갈아볼까요? 그 의사로서 사실 지겨워요.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 치료를 하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이 뉴 스타트 하는 건 신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자, 이제, 자, 유전자는 정상에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비정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러면,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에게는 신나는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유전자는 변해요. 자, 여러분이 날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이렇게 변하는 것은 발병입니다. 발병, 병 나는 거, 발병. 자, 비정상이 돼버린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유전자가 변해야 되죠?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저거 안 돼요. 자, 발병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 이거를 치유라. 그러면 치유가 되려면 유전자 변질의 원인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좀 봅시다. 여러분, 산돼지라는 돼지가 있고 집돼지라는 돼지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같을까 다를까? 네. 집돼지나 산돼지나 유전자는 같아요. 자,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일란성 쌍둥이라 불러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자,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봅시다. 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꼭 같습니다. 얘는 아주 건강한데, 얘는 뭐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세로토닌,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어? 꺼져버렸어. 이렇게 되면 다른 유전자도 더 잘 꺼져요. 그래서 얘는 암 걸릴 확률도 더 많아. 아시겠죠? 같은 유전자야. 그런데 얘는 뭐예요? 비정상으로 유전자 상태가 변했어.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하나에는 건강할 수 있고 하나에는 뭐예요? 병들 수가 있어요.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응? 자, 산돼지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놈은 집으로 잡혀가서 집돼지가 돼버렸어. 자, 집돼지가 변하면은 집돼지로 되면 산돼지한테 있던 게 없어져요. 뭐예요? 아, 송곳니. 예. 네. 그다음에 모양도 다 달라져요. 산돼지들 뭐요? 이렇게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체격도 달라요. 집돼지는 통통해지고 산돼지는 어떻게 막 달려야 되거든. 그렇죠? 집돼지는 달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통통. 그 모든 게 달라져요. 체형 이런 거 다 달라져요. 자. 우선 이 송곳니 없어진 얘기합시다.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산에 있을 때는 송곳니가 많이 필요해요. 왜? 흙을 파야 돼. 파서 도토리도 찾아먹고 뿌리도 캐먹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오니까 흙 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결국 송곳니 유전자,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게 있기는 있는데 꺼져버렸어. 내가 암 환자다. 내가 대상포진 환자다. 그러면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긴 있는데
또는 간염 바이러스, 대상 포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얘가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 그렇죠? 산에 살던 산돼지가 집으로 왔으니까. 서울 살다가 설악산에 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돼지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산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산에 와 있구나. 아시겠죠? 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됐어요. 산돼지의 유전자가 비정상적이야. 집돼지가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송곳니가 다시 생길까요? 생긴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나아요. 생깁니다. 그럼 박수 쳐야지, 이제. 네. 그러네요. 박수 치세요. 네. 그러네요. 집돼지를 산으로 보냈는데, 송곳니 안 낳는다면, 여름 병 안 나요. 네. 지금 서울서 산으로 왔는데, 예? 네? 저 유전자가 다시 켜서 암세포 죽여야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아,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런 놀라운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다 생기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병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산돼지, 그렇죠? 이게 집돼지.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세요. 네? 얘들은 털도 막, 얘들은 뭐, 예. 네. 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뭐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예. 네.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 자,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고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로 환경이라고 부른다면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이 변해도 유전자가 그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강의가 발전되면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환경의 유전자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만은 뭐예요?
확실하죠. 그렇죠. 이 환경이 무슨 어떤 방법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까? 그건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코끼리에게 상악 없어. 네. 이 상악이 있어야 돼요. 네. 보세요. 상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코끼리들이 많아요. 점점.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유전자군의 변화가 왔어. 아시겠죠? 무슨 유전자?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금 뭐예요? 40만 마리도 안 남았대요.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밀렵을 당하는 거예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밀렵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 예. 자, 이 코끼리들은 서식지, 외부적 환경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같은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어. 외부적 환경 변한 거 없습니다. 뭐 음식물도 변한 거 없어요. 무슨 환경이 변했을까?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코끼리들은 눈물도 잘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룩말 뭐 이런 것들은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 먹잖아요? 그러면, 멀건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에이, 가자. 하고 가버려. 감성이 별로 풍부하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자, 친구가 죽었다, 새끼가 죽었다. 그러면, 다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그 코를 얹어서 쓰다듬으면서 울어요. 눈물도 흘리고. 예. 그리고 막 고통스러운 소리도 내고. 예. 굉장히 감성적으로 예민한 동물이에요, 코끼리가. 자, 총소리가 빵 났다, 얘야.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마리가 뭐 쓰러졌어. 다 도망.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가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 친구가 죽었고 뭐가 잘라져 있어? 상아가 잘렸어. 또 그 다음날 빵! 했는데 또 뭐예요? 따고 보니까 또 상아 잘라져 있어. 상아 있으면 죽어. 그렇죠? 살라 그러면, 그러니까 코끼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상아가 안 없어지겠지만, 우리 새끼들은 뭐예요? 상아가 없어야 살아남겠네. 외부적으로는, 외부적 환경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어디에 변화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상아가 클수록 좋았는데, 이제는 상아가 클수록 어떻게? 죽어. 다 그 밀렵꾼들이 뭐예요? 상아 잘 생긴 코끼리를 골라서 쏘니까. 상아 없었으면 좋겠다. 예. 네. 환경은 환경인데,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무선적 환경이죠?
내면의 환경입니다. 내면적으로. 저 일란성 쌍둥이도 외부적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같은 집에서 엄마가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옷 입고, 외부적으로는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뭐가 달라졌게? 내면이 변화가 생겼어.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죽을 고생했어. 그래서 애들한테 근 한 20일을 밥을 못 해줬어. 근데 건강한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빨리 낫으면 좋겠다. 근데 이쪽에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할게? 우리 엄마는 아무리 봐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를 뭐예요? 안 와. 무선적이라? 건강한 애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우울증 걸린 애는 뭐예요?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그것에 유전자가 반응한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의 원인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변해야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는지도 설명도 못했다고, 옛날에.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유전자가 변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제 같은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 환경에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 속에 발달한 치료가 증세치료고, 그 증세치료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좀 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는 여러분 시시한 뭐 식이요법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어쩌고 뭐 먹으면 좋고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무엇을 바꿔야 돼요? 외부적 환경도 바꿔야 되지만은 무엇을 바꿔야 돼? 이 내면의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철저히 해야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면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4년 전, 5년 전 또는 6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면의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예?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이거 쇼크를 받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거는 굉장한 현대의학의 대지각 변동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잘 안 알려져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새로운 뉴스거리인데도 이게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그저 이상구 박사만 이거 가지고 떠들어서 앉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참 이상해 저는.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온 세상이 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이 소식이 바로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내 병도 뭐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거구나. 그럼 왜 변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 이렇게 환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문제가 있겠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증세 치료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제 환자들이, 아, 이게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그럼 환자들이 점점 더 생각해보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될까, 안 될까요? 아, 그럼 이 원인을 고쳐야지. 나는 이때까지 뭐만 해왔구나? 증세 치료만 해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의사들이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치료는 할 수 있어? 증세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걸레질일 수밖에 없어. 수도꼭지를 회복시켜야 돼. 근데 수도꼭지는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는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부터가 이게 즐거워요. 왜?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을 수, 뭐예요?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엇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내면의 환경, 그래야지. 네. 내 자신의 내면의 환경을 바꾸고 있어, 안 있어요? 네. 아이고. 이런 내면의 환경 가지고는 더 악화만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아하. 그렇구나. 나도 날 수, 뭐요?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아주 충격적인, 빅 뉴스, 예. 는, 여러분, 타임지가 어디에 발표해요? 표지에 때립니다, 표지에. 아시겠죠?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정말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죠. 언제 이게 발표가 됐냐?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표지에.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요거? 예, 유전자 그림인데, 이게. 예? 유전자는 이렇게 지퍼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오므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쫙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로 아주 그림을 잘 그렸네요. 여기 보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가 있다면 그거는 변할 수 없는 뭐예요? 그런 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은 죽을 운명이야. 유전자가 변할 수 있어야 유전자가 운명이 되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유전자의 상태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여기 보시면 왜, why,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뭐예요? destiny, 운명이 아닌가?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뭐요? 않는다! 라고 딱 때렸어. 이렇게 돼서 특필이라는 거야. 왜 아닌가? 네, 원인이 하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네. 여기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Epigenetics라는 과학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제네틱스를 배웠어요. 앞에 EPI, EPI라는 게 없는 제네틱스. 이거는 유전자학이라는 거예요. 그 의과대학에서 유전자학을 배워요. 이건 뭐냐면 유전자 상태. 예. 그 유전자 자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거 안 변한다. 요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학을 선천성 유전자의학이야. 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태어나고 이 유전자는 절대로 뭐예요? 안 변해. 요렇게 배웠어요. 근데 에피 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자, 제 몸이 있고, 몸에 지금 뭐를 걸치고 있어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런 옷 같은, 아시겠죠? 그래서 옷을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 주위의 환경. 그래서 이 유전자 주위에 어떤 물질들이 와서 이 유전자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 유전자의 상태가 항상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후천성,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선천성이고, 이 유전자 의학을 에피제네틱스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이 하는 매일 매순간 하는 뭐가? 초이스,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can change your 뭐예요?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선택.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봅시다.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밝은 얼굴로 얼굴이 예, 아주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강의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이 앞줄에 딱 앉으시는 분들이 각오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자. 나는 낫고야 말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분도 있고, 별로인 분도 있고, 그래요. 또 박수를 쳐도 어떻게 해요? 세게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적당히 남이 치니까 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제가 박수 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치죠? 왜 박수 쳐요? 박수 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쁘니까 쳤죠. 그렇죠. 기쁘니까. 왜 기뻐요? 나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졌어요. 그럼 기뻐졌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생산됐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건 뭐예요? 엔돌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가 켜졌다 이거야.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힘을. 그 힘이란 게 뭐냐? 그건 이제 내일 강의를 할 텐데.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자, 왜 힘을 받았죠? 모를 때는 힘 못 받았다가 어떻게 되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와, 그렇구나. 그 힘을 받아서 켜진 겁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설악산에 오셔서 오시는 것도 여러분의 뭐였어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선택했으니까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설악산에 오는 것까지 이제 선택을 잘 했는데, 강의를 듣고, 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앓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또 한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밥도 안 해주는 거 보면 맨날 아프다고 털어놓고 있고. 아시겠죠? 생각의 차이가 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이 같은 강당 안에 계셔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낫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긍정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아따, 말 잘하네. 어쩌면 저렇게 구라를 잘 칠까? 그거보다는 뭐야? 아, 알았다.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진짜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선택이었고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자? 박수를 어떻게 치자? 세게 치자. 네. 네. 이것도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얘기를 듣고 알겠다. 이 정도 하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내가 이때까지 암 때문에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박수칠 기분, 웃을 기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그만하고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긍정적이 돼야 되겠다. 박수를 쳐도 어떡해요? 왕창 쳐야 되겠다. 예.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켜지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뭐예요? 아, 알았다 하면 한 25% 켜집니다. 알았다. 박수고 뭐고 없고 그냥 알았다. 그럼 딱 25%.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는다. 그래, 나 저 말을 뭐예요?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 믿을 수 있어. 알긴 알았는데, 믿어. 글쎄. 그게 박수가 안 나오는 거지. 믿는다. 들어가면 50% 켜져. 50% 켜지고. 그 다음에, 그 믿으면 뭐가 생겨요? 희망 있다. 희망 있다. 그러면 뭐예요? 70% 켜져. 75%. 100%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수는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박수에다가 함성을 곁들이면 그때 드디어 와 하고 켜지게 돼요. 100%가 켜지게 돼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야!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잘 안 되게? 집에서 맨날 마누라 먹고 뭐야? 이러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면의 환경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긍정적으로 어떻게? 아, 희망 있다, 믿는다, 희망 있다. 그래서 자 함성을 지르는 것은 뭐 하자 합니까? 예? 기뻐하자. 자, 내가 오늘 이런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자! 이야! 예, 예, 그래서 이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부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불평, 불만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긍정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뭐요? 이렇게 그 누구 유전자 꺼지게 자기 유전자 꺼집니다. 아시겠죠? 특히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은 다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드리고 해결되게 하실 테니까 그걸 믿으시고 이쁘게 하세요. 네? 화장실에 물이 잘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 화장실에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이 뉴 스타트 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최선의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말 놀랍게 다시 회복이 돼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